안녕하세요, 피니입니다. 바람 쐬러 드라이브를 갔다 오려고 해요. 근데 가기 전에 이번에도 추천드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, 이번에 책은 공중근해라는 책이에요. 여기 보시면 장편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편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. 주인공인 이라부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는데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예상치 못한 방법들로 치료해준다고 해야 할까요?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에요. 그래서 뭔가 되게 밝고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모습으로 비춰지는데, 실제로 제가 경험해봤던 병원 모습이나 선생님들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이어서 그 유치한 모습에 또 매력을, 또 다른 매력을 느꼈어요. 뭐, 어렸을 때이 책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라부 선생님에게 매료되어서 뭐, 인더풀, 연장선거까지 이라부 이렇게 쭉 시리즈거든요. 그래서 구매해서 읽어봤었는데,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가볍게 이책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리고, 우리도 우리만의 돌파구를 찾아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자!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배우님의 에세이집을 또 같이 읽고 있는데, 연이어서 에세이를 추천하는 것보다 다른 책을 추천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갖고 왔어요. 그래서 그 배우님의 책을 다 읽고 나서 또 좋았다면 좋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. 뿅! 국밥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.
잠깐. 사진 찍어주세요. 와우. 소원을 빌고 나니 불이 바뀌군. 에이요 지지 아 아마 예전 말했죠. 그래 잘랐대. 실제 값이라고 했는데요. B에 A를 지정해주면 A에 있는